자, 그 다음에 세월호 뭐 세월호 그저 추모 단체인지 뭔지 거기서 800억 추모 공간을 만들려고 그런다면서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제재 조치를 했다면서요? 네. 이게 되게 슬픈 일입니다. 그 2014년도에 이제 그 서해 바다에서 그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사망한 사고 참 안타까운 해상 사고였죠.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안산에 보면 옛날 상위 군인 용사들 이렇게 그 쉼터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게 화랑 유원지입니다. 네. 그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2010 그곳에 2017년, 2018년 이때 납골 땅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거기 가서 이곳에 납골 땅 건립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납골 땅 이름을 계속 바꿔서 지금은 4.16 생명 안전 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그 국비와 그다음 도비를 약 800억을 들여서 그곳에 추모 시설 건립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20억이 되고 네.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2018년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지금은 이민근 국민의힘 소속의 안산시장님이신데 그 전에 윤화섭이라고 네. 네. 이자가 안산 시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본인이 이 부지를 제공한 거예요. 제공, 즉 투명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작년 12월에도 와가지고 안산 세월호와 관련된 단체들을 제가 고발했었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도 10일 만에 약 3만 4천 명의, 그러니까 정확히 3만 3,278명의 서명을 받아서 네. 지금 납골당 건립 반대를 하는 그 진정서를 제출했고, 네. 그리고 제가 현수막을 자유당과 함께 현수막 100개를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걸 이렇게 노란색으로 100개를 그렸어요. 예. 그런데 설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30여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아, 진짜 이거 납골당 건립하면 안 된다고, 진짜 이거 납골당 건립하냐고 물어보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단,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한 사람은 딱두명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4월 16일이 여기서 이제 구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추모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 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 대형 현수막 해서 무대 시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납골당 건립 반대한다는 대형 그 현수막을 4.5m 높이 3m 이걸 딱 설치를 해놓고 예. 행사 시작 3시에 저희는 바로 빠졌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바로 빠졌는데 MBC에서는 저희들을 다른 영상을 내보내면서 저희가 자유대한 호국당 등 보수단체 20명이 욕설을 섞어가면서 소란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송인데 보이기도 했고 근데 그게 그들 이외에도 저희들을 영상과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봤어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일체 다뤄주지 않고 있어요. 예. 왜?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이러한 그 국민들이 내 목소리가 있다는 걸 언론에서 다뤄주면 그래 왜 화랑유원제 이런 걸 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지. 예. 때문에 안 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거 3시에 끝나고 바로 우리가 옆으로 이동을 해서 그 아파트 단지 사거리에 가서 우리가 했더니 네. 사람들이 다 박수 쳐요. 실제로 다 아. 박수 치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 정말 이거 설치하느냐 건립을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5.18 문제도 있지만은 저희가 5월 달에 그 아파트 단지에 이제 또 100장의 노란 현수막을 걸어서 저희가 이 찬반 투표를 몰아야 된다 아, 이거.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민근 시장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민근 시장에게 명분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민근 시장은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좋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제가 지금 유권자 운동을 3월 말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총선을 앞두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그래서 안산에다가도 그 유권자 조직을 만들면서 네. 이민건 시장에게 이민건 시장을 주민 소환한 운동을 할 거예요. 네. 주민 소환. 즉 지금 납불당 건립과 관련돼서 안산 시민 전체 투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주민 소환해서 다시 이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게 7만 명만 서명을 받으면 돼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시장이 싸놓은 똥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800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박사님 거기에 연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까요? 얼마? 수십억 들어가겠죠. 아이고 야. 그렇다면 이건 영구히 수십억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마치 국가가 잘못한 것처럼 그럼 안 되지. 예산상으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막아야 돼요. 예. 이 사육과 관련해서 여러 사육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부대 비용 등 들어간 거 보면 약 1조 원의 그 돈이 들어갔어요. 예. 이해가 안 되시죠? 아, 야, 1조 원이 잡혀놓고. 아니 무슨 수학여행 가다 교통사고 난 걸로 국가가 1조 원이나 배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잖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현수막을 달아놓으니까 거기 보면 문자가 이제 당신들의 가족이라도 이렇게 할 거냐는 걸 저보고. 그러게 지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겠다. 아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계속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죠. 그래서 지금 안산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네. 제가 이제 2018년부터 이 목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네. 계속 여기다가 힘을 실어주고 여기 안산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 화랑요원지 납불당 건립을 철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거 중요한 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추모 공간이 저 설치가 돼서 마련이 되면요. 이게 10년, 20년, 30년 계속 기가 울거먹고 이걸 성역화하고 마치 네, 제2의 5.18, 예? 제2의 5.18로 만들라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이거 절대로 시내에, 안 됩니다, 이거. 예. 안산 시내에 세월호와 관련된 그 건물, 즉, 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9개, 약 10개가 있어요. 네.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야, 참 나쁜 사람들이네. 이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안산 시민들에게 여론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이고 우리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당 대표가 지금 아주 열일하는데 우리 저 자유우파도 이렇게 싸우는 투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상종 대표 하여튼 힘내시고. 네, 박사님. 예. 그리고 제가 말미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뭡니까? 얘기하세요. 제가 박 PD님에게는 아침에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뭐요? 저희가 이제 지난 3월 말부터 유권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냥 궁시렁궁시렁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조직적으로 문서가 오가는 일을 하자. 예. 그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 개선입니다. 예. 선거제도 개선해야지.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함께 싸우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예. 우리가 국회 청원을 넣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4월 3일자로 청원을 넣었는데 예. 지금 약 2만 2천 분 정도가 청원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 저 많이 동원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이거 자막 띄우고 우리 좀 참여하도록 저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네, 그게 5만 명인데요. 아, 기준이. 네, 기준은 5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그러니까 저 할로윈 사고도 5만 명의 국민 청원을 받아서 네. 지금 국회에서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네. 우리 또한 5만 명이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걸 이 우리 청원에 대한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그저 저 포스터 하나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지금 화면에. 아니 그거 지금 뭐에 대한 그 청원이에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에요? 네, 아니면 뭐예요? 국회에 예. 이번에 이제 4.15 선거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네. 3구 대선에서도 소쿠리 투표가 나오고 아 청원 그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띄워주세요. 청원 사이트. 네. 네. 그래서 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 선거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이 문제를 공론화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여러 변호사님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5만 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청원하는데 좀 부담을. 그 청원이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 청원 사이트가? 네, 국회 홈페이지. 국회 홈페이지에. 예, 그거를 예 좀. 아니 근데 그냥 잠깐만요. 우리 이제 네. 우리 어르신들이 저 그다음에 이봉규TV 구독자님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거 지금.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이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4월 3일 날 조금 올려주세요. 네. 4월 3일 날 이제 저 개시했으니까 5월 3일까지인데 네. 5월 3일까지 5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동의한 분이 2만 2,685명이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참여를 해서 5만 명이 넘도록 여러분들이 좀 국회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시 그 제목을 봐주세요. 제목이요. 제목에 요겁니다.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게 좀 제목이 길어요. 이거 좀 짧게 했으면 좋은데. 하여튼, 네. 여기 이제 그, 이렇게 가족 단위로. 네. 그래서 뭐, 내가 한 5명, 10명은 내가 청원을 이렇게 하도록 해야겠다. 요렇게 좀 해서. 네네. 만들어 놓으시면. 해주시면 그렇죠.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저 이거 의미 있는 겁니다. 선거제도 개선 안 하면요 내년 총선에 부정선거 들어와서 또 집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청원에 5만 명이 넘어가면 국회에서도 할 수 없이 응답을 하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고 선거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네,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회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요 항목에 동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유권자의 그 운동의 또 일환으로 네.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네. 그리고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이기 네. 물론 이제 헌법상 100명으로 줄일 수는 없으나 네. 우리가 어떠한 그 각인을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예, 네네, 예. 그런 운동을 뭐 가령 뭐 2주 전에는 6박 7일 동안 광화문 광장 사거리에 저희가 그 노숙을 한 명 있었고 아하, 예. 예, 그다음 서울시청에도 있었고 그다음 네. 용문도 갔다 왔고 또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또 4박 5일간 네. 광화문 사거리에다가 또 대형 무대차를 설치해서 네. 있는데 여기서 해보니 어떠냐면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막 윤석열 대통령 욕을 하면서도 야 국회의원은 없애야지 하고 얘 지나가세요. 아. 예, 그만큼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이 지금 특히 이재명이가 거기 1등 공신인데. 그렇지. 예, 더불어민주당 1등 공신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기본적인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전국 제가 이제 통영부터 쭉 이제 조만간 올라올 텐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21일 날 네. 양평에다가도 현수막을 저희가 100개를 보내고 네. 문구를 해서 그래서 그거 설치해서 이제 자유당 이름으로 보름 동안 글을 놓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저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국회 청원 사이트에 가면 요 항목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서 우리 선거 제도 개선하는 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국회 청원 사이트에 꼭 좀 동의하셔서 5월 3일까지 5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2만 2천 명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우리 저 행동하는 우리 젊은 저 투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 예, 여러분들이 이런데 같이 청원에 동원 이렇게 응해 주시고 이런 게 큰 힘이 됩니다. 다 저 부정선거 막자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이대로 놔두고 내년 총선에 또 아유 또 부정선거 들어오면 또 져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식물 정부 되고 이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